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좋고 돈이 좋지만 나라가 망하는데, 홍콩을 보면 우리의 앞날을 볼수 있는데, 예, 이 김명재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망하고 흥하는 문제를 보거든요. 나라가. 근데 오늘 김명재 씨 님이 남긴 글이 뭐, 저하고 인식이 거의 비슷하시네요. 홍콩을 중국 공상당들이 이름들 먹을 때맨 먼저 선거제도를 손을 대지 않습니까? 어쨌든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선거를 통해서 합법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선거를 무슨 뭐, 외부의 감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에? 건국이 된 지가 지금 70년, 80년이 흘렀는데, 지금 다른 나라 뭐, 국채 감시를 받으며 선거를 실시해야 되는 건 너무나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 뭐, 그게 대응해서,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뭐,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뭐 다르게 복잡하게 보실 거 없을 것 같고, 일군의 정치 세력이 특정 지역에 연고를 강하게 했던 일군의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모든 선거에서 표를 훔치는 쪽이 민주당 후보니까. 표를 빼앗기는 쪽이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니까. 그럼 검찰 수사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범죄란 것은 뭡니까? 범죄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범죄를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지방 선거까지 모든 선거마다 표를 도독질하는 주체가 민주당 후보고 표를 도독질 당하는 주체가 뭡니까? 국민의 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뭐피해자고 가해자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가해자는 민주당이고 피해자는 국민의 힘, 그리고 전신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아,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100장당 25장을 훔치거나 조작값 25%, 100장당 국힘당 후보가 받은 100장당 30장을 훔치거나 조작값 30%, 그거를 돌린 주체가 민주당 쪽이겠구나. 그렇게 검시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사람들이 직접 전산 조작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뭐 투표지 분류기를 동원하고 그럼 밑에 누구를 동원해야 됩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움직인 거죠. 네.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대한민국의 공직 선거란 것은 민주당하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 하고 야합이 돼가지고 득표수를 조작을 했구나. 이게 그냥 계산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흥미로운 것은 제가 도덕검 시리즈에 분명히 펴낼 예정이지만 교육감 후보의 선거를 보게 되면 모두 다 이런 뭡니까? 좌파 교육감들이 다 표를 도덕질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파 교육감들이 다 도덕질을 당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아, 대한민국 선거가 특정 정당과 특정 지역과 특정 단체, 노동 단체에서 완전히 포획된 상태구나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검찰 수사 안 하더라도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은 항상 뭐죠? 민주당 후보는 공짜 표를 듬뿍 먹습니다. 예외 없이 공짜 표를 여러분들 가지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거에 관여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안 하죠. 그냥 입반딱 다물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절대 그와 같은 부정성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여했는지 관여 안 한지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 수사관처럼. 전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너희들은 맨날 뭐죠 공짜표를 그렇게 수천 표에 수만 표를 그렇게 다 먹을 수 있냐. 그리고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국민의 힘은 누구는 어떻게 쪼다 병신 바보처럼 돼 가지고 맨날 선거 때마다 수천 표 수만 표를 그렇게 도덕질 당하냐. 도덕질 당하고도 입을 그렇게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냐. 그 이름들 범죄자가 누군지 딱 나오잖아요. 표를 훔친 자, 표를 도둑질 당한 자, 피해자와 가해자입니다. 전산 조작을 하고 실물 위조 지표를 투입했으니까 전산 조작 그럼 누가 했냐?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는 독점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들 딱 정리 정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임 대통령이 들어와서 입딱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 식자청에서 글개나 쓰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쓴 사람 복글씨 바뀐 나라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뭐 파이낸스 투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몇몇 스카이데일리라든지 이런데 하지만 복글 선생이 월간 조선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소설가 가운데서 가장 예 과학의 조회가 깊은 소설가가 복글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참 한국 사람들은 아니란지, 아니면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살기가 뭐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런지. 체제가 무너지게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저는 도동놈들의 시리즈를 잘 완관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국민들이 알고, 그 다음에 뭐 본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걸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586들 참 여러분들 그 인간들 이 멀쩡한 나라를 그냥 무너뜨리니까 586만 여러분들 그게 한게 아니고 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해가 되, 안, 될, 안 되는 사람이죠. 무슨 이유로도 뭐 이해, 그게 저, 뭐죠, 설득을 할수 없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를 어떻게 듣고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돌아간 것이 다 듣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